자, 이번 방송은 말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띠 원진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띠, 쥐띠. 소띠는 원지냐, 쥐띠는 상충이야. 계속 방송에 나갔으니까는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띠의 2월생 인간구설, 인간구설이 많아요. 말에 말띠, 또 내가 상충살이 있어. 말띠들 조심하세요. 말에 말에 맞지 말고. 5월, 8월생 말띠도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 조심조심 넘어가시고. 11월달 원수지가 아니야. 말띠들 11월달에 11월생들 정말 조심해. 원진살이 있으니까 살이야. 날아오고 나오고 뛰어오고 또 소오고 막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11월생이 옳습니다. 그러니까는 11월생들은 만사 모든 거 조심해. 만사 조심해. 이 말띠 분명히 객사기 있어요. 말띠도 청춘기 있어. 우리가 청춘이라는 건 어떻게 장가 안 가서 일찍 가신 분들, 남자. 우리 어디 가면 선왕들이 있어요. 선왕. 그러면 이런 분들 선왕에다 묶어놔야 돼. 선왕에다. 아유, 올해 수가 나쁘니까 이 선왕에서 있으면서 우리 따라오지 말고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빌면 돼. 응? 그렇게만 빌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이렇게 오래된 나무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아, 나 무슨 무슨 있으니까 해운년이라도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방법만 쓰면은 잘 넘어가겠습니다. 뭘 넘어가? 인간구설 만사 일. 이게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산 입구에서 하는, 산 입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 산 정상에서 하는 건지. 아니죠. 우리 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네. 선왕이라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큰 나무들 이렇게 뭐 몇 년 된 나무들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지나가다 말고 잠깐 서서 나 마음 내킨 대로 기도하세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무도 우리 사람이 숨 쉬는 것 같이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 싹이 나고 1년 되면 나이테 나이테. 그거 몇백 년 되면 똑같아요. 우리가 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나무를, 큰 나무를 자르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날벼락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 나무는 우리가 위해야 돼요. 좀 섬겨야 된다? 그렇죠. 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나무는 네. 우리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권력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까 얘기했죠. 먼저 얘기했듯이 오래 기도하지 말고 감서서 소원을 빌면은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띠들은 정말 큰 나무나 우리 산에 가면 나무들 어귀에 나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응? 우리 이제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면은 뭐 물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있을 때 그 나무자락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지나가다가 그냥 아우 이 산에 왔다 갔는데 다치지 않고 저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도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럼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빌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